손님한테 이걸 이러고 있는 게 말이 되니? 피곤하지 않냐? 아, 좋아요. 오늘 몇 신 있었어? 신 몇 개 있었어? 몇 개 없었고 내일, 그러니까 한 5일 정도. 야, 딱이네. 드디어 왔다, 잠깐만. 어? 배달. 식단하는데? 밥 먹을 시간이 됐어, 근데. 꼭 앉아있어. 요리해주려고요? 치우느라 고생해서 맛있는 고기 먹여주려고. 여기다가 굴소스 한 바퀴 이렇게. 여기다가 굴소스 한 바퀴 이렇게. 에? 왜 이렇게 굴소스를 좋아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오우, 로즈마리까지. 오, 향 좋아. 향 좋아. 미쳤다. 이거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좋아요. 야, 너 젓가락질 좀 나 알려줘봐라. 젓가락질 못해요? 아니, 내가 오른손으로 젓가락질을 해야 돼, 이제. 일단은 여기다 이렇게 해. 여기에? 여기를 또 붙여, 밑에. 이걸. 이 두 개와 이 두 개를 이렇게 벌리는 거야. 이렇게 됐죠? 여기서 이렇게. 준영 씨가 오늘 도움을 많이 주시네. 여기서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움직인 것 같아. 너 이거 처음부터 잘 됐냐? 이렇게 하는 거라고? 네, 이렇게. 정순이와 맛있는데? 약간 진동생 같아. 두 분이 약간 좀 이미지도 비슷하고. 깻잎장아찌. 야, 이거 너무 너무 맛있게 드신다. 아. 그래. 야, 저 정도 염분은. 아, 그럼. 장우 회원님 염분 매니아시네. 아, 네. 염분 변호사. 염분 변호인. 너무 맛있어. 몇 년 만인 거예요, 근데? 4-5년 됐죠. 뭐 그치? 팬들이 엄청 오래 기다렸죠, 뭐. 그래서 어제 자켓 찍는데 너무 설렌 거야. 오랜만에 하는데 진짜 전날 밤에 설레서 잠이 안 오더라. 그 정도요? 잠이 안 왔어, 진짜로. 사실 이제 내가 좀 궁금하고 또 남자면 또 군대를 가야 되니까 그 한 1년 반, 2년 정도의 텀이 있고 난 후에 감을 어떻게 잡고 이게 할 때 또 어떤 기분과 느낌으로 또 다시 시작해야 될지가 사실 그러니까 고민이 컨디션이다. 될 것 같아, 나는 참 공만 2년 동안 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실제로 음악도 뭐 내가 예전에는 안 들었던 장르도 이제 막 들어. 그냥 다 틀어놓고 책도 운동은 맨날 했고 유튜브도 SNS도 보면서 요새는 뭐가 유행하고 뭐에 애들이 빠져있지? 그런 거를 보다 보니까 계속 자신한테 스스로 계속 주문이 걸리는 거야. 근데 저는 그게 편해요. 제가 하는 것들이. 애기들 케어하고 운동도 하고. 진짜 부지런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하루 진짜 잘 보낸 거 같아요. 맞아요.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이고 저한테 있어서 지금 제 인생이 저의 이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저도 제 인생이 이막이니까 정리도 좀 잘 하면서 새 출발하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 좋았는데 너무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컸어, 사실은. 13년 차? 그런데 너무 떨리고 너무 서도 돼. 스테이션 무대를 우리 집 한번 했으면 좋겠다. 진짜 영광인 거지.